안녕하세요, 여러분. 좀 전에 뜯어봤던, 박스째 뜯어봤던 것에서 만년필만 빼서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만년필 잉크 넣어보고 리뷰하는 영상인데요. 제가 이 영상에서 리뷰할 만년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카웨코의 페르케오라고 하는, 저렴한 축에 속하는 저가형 만년필이죠. 그래서 플라스틱 바디가 특징이고, 불투명한 플라스틱 바디가 특징인데, 근데 사실 완전히 불투명한 색깔들도 되게 많은데요. 페르케오가 색상이 다양해서. 근데 저는 약간 요 정도 되는 불투명한 그런 바디인데, 또 이게 무광이거든요. 그래서 광이 안 나요. 그래서 그런 무광의 불투명 바디가, 동네 문방구 갔는데 굉장히 멋있게 DP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뿅 가서 구매를 했습니다. 립은 M립이고요. 립이 선택을 할수 있었는가가 좀 기억이 잘안 나는데, 뭐 F립이나 M립이나 뭐 카웨코 립이 그냥 거기서 거기나 일것 같습니다만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펜은 제가 앞선 영상에서는 그냥 이렇게 닫은 채로 안에 내용을 보여드리지 않았던 디플로맷이라는, 디플로마트라고 하는 독일 브랜드예요. 여기 보시면 정직하게 1922년에 시작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다. 1922년에 독일에서 시작을 한, 독일 브랜드인데, 제가 구매한 만년필은 좀 못생기게 돌아갔는데, 이런 약간 물방울 모양의 클립이 매력적인, 디플로마트의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가장 대중적인, 그리고 가장 약간 저렴한 축에 속하는, 트래블러라고 하는 만년필입니다. 디플로마트 트래블러. 이름도 아시겠지만, 트래블러라는 이름에서 아시겠지만, 여행용으로 굉장히 적합한, 그렇게 소문이 난, 정평이 난 그런 만년필이고요. 딱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느낌이, 이 메탈 바디가, 얘네가 메탈 바디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뭔가 카웨코나 이런 데는 약간 요런 플라스틱 바디로도 많이 만드는데, 디플로매트는 플라스틱 바디가 있긴 있는데, 근데 뭔가 이렇게 메탈 바디가 굉장히 유명한, 그런 브랜드예요. 그래서 굉장히 마감이 좋고, 견고해 보이고, 살짝 무게감도 있는, 그런 메탈 바디가 유명한 펜인데, 제가 이 펜을 받고서 그냥 처음 딱 이렇게 봤을 때 느낌은 진짜 예뻤어요. 예뻐요. 딱 봐도 예쁩니다. 이게 컬러가 플레임 컬러인데, 약간 이렇게 좀, 빛바랜 황동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지금 영상에서 매우 잘 잡히고 있거든요. 요런 신비로운 느낌이. 그래서 요런 게 매력인 펜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걸 이렇게 딱 열고서 이 립을 딱 봤는데, 립이 너무 못생겨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이게 정말 이 립으로 같이를 하는 립일까? 약간 싶을 정도로 이게 과연 정말 필기감도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립이 굉장히 구려요. 보시면 플라스틱이 굉장히 구린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약간 유격도 있어서 마감도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이 돼요. 사실 겉모습이야, 펜의 겉모습이야, 그냥 사람의 겉모습 같은 거라서 예쁘면 좋지만 안 예뻐도 괜찮고, 이 립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썼을 때 필기감이. 그래서 과연 이 투박해 보이고, 마감도 굉장히 안 좋은 플라스틱 이 립이 과연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저도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긴 것은 진짜 마음에 드는데, 제가 딱 생각했던 그 트래블러의 플레임, 그런 느낌인데, 과연 립이 어떨지가 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보시면 안에가, 이렇게 아까 제가 구매한 디플로마트 컨버터를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잉크 넣을 때 컨버터로 주입을 할 거라서, 그렇고, 이 겉에, 이겉 껍데기만 메탈이고, 안에 나머지는 플라스틱이라서 엄청 가벼워요. 이거는 엄청 가볍고, 이 겉에 껍데기만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 페르케오도 제가 넣어줬거든요.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리고 이게 페르케오가 뭔가 카웨코 스포츠보다 이게 조금 더 광이, 무광이고,
불투명 플라스틱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여닫을 때 느낌이 조금 더 견고한 느낌이 조금 살짝 있고요. 네, 여닫을 때 느낌이 조금 더 견고한 느낌이 있고. 근데 뭐 그래도 카웨코가 똑같겠죠? 립도 똑같고 다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별 기대는 없습니다. 둘다 인터내셔널 규격이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카트리지를 쓰기 때문에 기본으로 이런 카트리지가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빈 카트리지도 들어있어서 잉크를 넣어서 쓸 수도 있도록 들어있었지만, 저는 컨버터를 샀기 때문에 네, 컨버터를 장착을 해서 잉크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어떤 잉크를 어디다가 넣을까를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이 트래블러에다가는 이 라이터스 블러드라고 하는 빨간 잉크를 넣어줄 거고, 그리고 이 페르케오는 사실상 조금 장난을 쳐도 되는 네, 그런 친구라서 한번 이그펜 제가 이 모든 것을 구매한 펜샵에서 나오는 잉크 중에서 이게 약간 태 뜨는 걸로 유명한 잉크인데, 네, 잉크 중에서 뭐를 넣을지. 블루 뭐라고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필기체인데 못 읽겠습니다. 그래서 어쩌구저쩌구 파란 잉크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디플로마트 거부터. 아닌가? 탄자나이트 넣어줄까? 아 이게 고민이 되네요. 이게 네 아니야 그냥 이왕 잉크 뜯은 김에 네 이걸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래블러의 약간 메탈 바디가 조금 색상이 이런 좀 진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진한 빨간색인 이 라이터스 블러드랑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디아민 작은 병이 잉크 충전하기가 매우 불편하다는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진짜 막상 디아민 큰 병을 쓰다가 작은 병에 있는 잉크를 충전하려고 하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진짜 불편해가지고 이게 잉크가 어디까지 들어갔고 어디까지 안 들어갔고가 약간 겉으로 볼때 파악이 잘안 돼서 가늠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왜 다들 디아민 작은 병 불편하다고 하시는지 이제 알겠어요. 넣어줬고 다음에 친구도 이 펜샵 잉크도 굉장히 생긴 것이 디아민 잉크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똑같은 병인 것 같아요. 똑같은 소분병. 그래서 페르케오가 워낙 또 바디가 두꺼운 애라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아주 새파랗게 새파란 색상의 잉크네요. 레알 새파랗다.
새파랗고 아주 새빨간 잉크를 네, 넣어줬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써봐야겠네요. 약간 뭐 사실 마스킹 테이프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조금 스티커도 그렇고 좀 질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뭔가 만년필이나 잉크 같은 것들은 제가 구매를 하기 전까지는 약간 모르는 미지의 그런 세계라서 그래서 조금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년필도 비싼 만년필이 좋다고는 하죠. 당연히 비싼 만년필이 좋을 건데 근데 저 같은 경우 제가 구매한 만년필 중에서 진짜 필감이 좋은 것 중에 3유로짜리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필감이 좋거든요. 그래서 되게 자주 써요. 근데 그 3유로짜리를 제가 같은 거를 굉장히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제가 진짜 잘 쓰고 좋아하는 그렇게 필감이 좋은 게 있는가 하면 엄청 뭔가 퍼석퍼석거리는 애가 있고 라미 사파리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좋은 만년필인데 근데 저는 또 굉장히 쓰기가 껄끄럽더라고요. 네, 제가 가진 친구는 굉장히 뻑뻑해가지고 이렇게 뻑뻑한 그 느낌이 나서 종이에 쓸 때, 네, 그래서 또잘안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개인차가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개인이라고 함은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가 구매하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네, 그런 뭔가 단점이 있습니다. 아니 단점이래. 장점이라 말해놓고 단점이라고 마무리 짓기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네, 장점이 있습니다. 이 트래블러는 캡을 씌우게 되면은 굉장히 펜이 무거워서 안정감이 생기고요. 이 작가의 피라고 하는 이런 라이터스 블러드를 넣어줬어요. 디아민에. 근데 보시면은 피 색깔이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봐서 심혈관 질환이 있는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먹은 그런 작가인 것이 분명합니다. 책상에만 앉아 있었으니까 당연히 패스트푸드 같은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었을 것이고 혈관에 지방하고 콜레스테롤이 많이 쌓여서 이런 피 색깔이 되지 않았나 결국 돌아가시지 않았나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짙은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빨강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갈색에 가까운데요. 근데 자세히 보면 빨강입니다. 그래서 컬러 차트 같은 거 빨간 색깔 컬러 차트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흰색이고 여기가 아주 까만색이고 근데 이 모든 가운데 컬러들이 전부 다 빨강이라고 쳤을 때한 여기 정도 있는 네, 요 정도 있는 그런 색상인 것 같아요. 또 굉장히 매력적인 색상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립이 진짜 너무 구리게 생겨서 매우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제가 디플로마트가 립이 좋다는 소리를 또 어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하던 찰나에 이렇게 플라스틱을 딱 보고, 아, 짜게 식은 거죠. 플라스틱이 마감이 안 좋아서. 근데, 매우 좋습니다. 립 필감 매우 좋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필감이에요. 저는 약간 서걱서걱서걱거리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미끄러지는 그런 필감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디플로마트의 트래블러. 네. 또 매우 사각사각사각 사각사각한 질감이 아니고 네, 매우 부드러운 질감이라서 개인적으로 매우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만년필 컬러랑 이 잉크 컬러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굉장히 잘 선택을 했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바디 색깔이 굉장히 오묘해서 보는 맛이 조금 있고요. 캡을 빼고 쓰면은 좀 가벼워지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쓸수 있어요. 에프닙이거든요. 에프닙인데 좋다. 이것도 예쁜가? 이 예쁜가? 이 예쁜가 보다. 좀 약간 비슷한 에프닙이 있을까 지금 약간 찾고 있는데요. 카웨코도 독일 거니까. 네, 카웨코랑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이 디플로매트도 유럽 출신 만년필들이 다 그렇듯이 닙이 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출신 만년필들이 굉장히 닙이 얇게 나오고 세필이 잘 나온다라는 그런 평을 듣는 거에 비하면, 네, 이 친구 디플로매트는 유럽 출신이라서. 닙이 조금 두께가 있는 편이고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다른 만년필들 에프닙을 써보면 에프닙 정도까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꾸를 하는 다이어리에다가 텍스트를 쓸때 충분히 쓰실 수 있는 그런 두께예요. 네. 그래서 충분히 실사용이 가능한 그런 펜이고. 근데 이걸 트래블러인데 이름이 이걸 트래블 용도로 쓰기에는 살짝 조금 무게가 있는 그런 펜이네요. 네, 조금 무게는 있는 펜이네요. 그러면은 이제 테 뜨는 페르케오. 과연 테가 뜰 것인가? 엠닙이라서 테가 뜬다고는 하는데 과연 뜰 것인가 궁금한 페르케오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약간 이렇게 대놓고 테 뜬다라고 광고하는 광고라기보다는 테 뜬다라고 이렇게 뭔가 명시되어 있는 잉크 를 구매하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아, 물론 탄자나이트도 테 뜨는 게 예쁘다라고는 하고 뭐 다른 만년필들도 종이에 따라서는 테가 뜬다고 하는데 근데 이 친구는 테가 잘 뜬다고 하니까 조금 기대가 되는데 과연 어떨지. 잉크가 진짜 시퍼래요. 엄청 짙은 파란색이고요. 그리고 M립이라서 M립이거든요. F립보다 훨씬 더 두껍죠. 10은 안 뜨는 것 같은데요. 안 뜨는 것 같은데? 이게 10 뜨는 거는 종이를 많이 탄다고 해요. 그래서 종이를 좀 흡수력 있는 그런 종이를 써야 테 뜨는 게잘 보인다고 그러던데. 테는 모르겠고요. 네, 테는 잘 모르겠고 잉크 색깔은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제가 조터에다가도 지금 보시면 이게 조터인데 네, 조터에다가도 블루 잉크를 넣어놨는데 근데 이 지금 넣은 요 잉크는 정말 정말 블루, 완전 정말 새파란 블루라서 정직한 블루라고 하죠. 근데 약간 요런 정직한 블루 컬러가 은근 또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으로 들어있는 이런 블루 잉크 카트리지를 쓴다고 해서 이런 아주 새파란 블루가 나오진 않아요. 네, 조금 약간 더 이거보다 조금 더 옅은 그런 블루 컬러인데 이 친구는 되게 진하고 새파란 그런 어떻게 잘 보면은 거의 블루 블랙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새파란 컬러라서 컬러 자체는 매우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뭐, 테 뜨는 거안 떠도 어쩔 수 없죠. 네. 뭐, 다른데 어디 종이 이것저것 쓰다 보면 뜨겠죠?
컬러 자체로 굉장히 마음에 들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독일 펜샵에서 그 독일 펜샵 잉크를 구매했을 때에는 잉크 자체가 굉장히 묽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나올 때 굉장히 물처럼 나오는, 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근데 요 펜샵 잉크는 지금 하나만 써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밀도 있게 나오는 느낌이고요. 묽기보다는 밀도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점성이 있는 것 같진 않고, 그냥 잉크 자체가 굉장히 짙은 것 같아요. 색깔 때문인가? 네. 그래서, 네, 잉크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카메코 립도 마음에 들고요. 네. 부드럽고 좋네요. 네, 좋아요. 제가 가진 립 중에 제가 제일 불만족스러운 립이 저의 이 라미 사파리에 차콜에 들어있는 립인데요. 보시면 네, 약간 끝에가 굉장히 서늘하게 끝나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획 그을 때 그을 때 이렇게 쇳소리가 나거든요. 제가 잉크를 디아민 걸 넣어줘서 굉장히 묽은 잉크를 넣어줘서 그나마 조금 그 쇳소리가 조금 잡힌 편인데 좀 이렇게 좀 점성 있는 그런 뭐 펠리칸 4001뭐 이런 친구 넣어주면은 아마 뭐 저는 못쓸것 같아요. 조금 그끝 느낌이 이렇게 긁는 종이를 긁는 느낌이 굉장히 손톱으로 유리창 긁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소름 돋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립 뽑기를 잘못했나 봐요. 근데 요 네, 페르케오는 굉장히 네, 느낌도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색깔이 예쁩니다. 지금 너무 짙은 파란색이라 잘안 보이시겠지만 여기랑 여기 잉크 창이랑 지금 굉장히 예쁘게 반투명하게 비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색깔이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트래블러도, 외관 당연히 마음에 들고요. 이 외관 때문에 이 친구를 산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트래블러가 컬러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 컬러를 딱, 이 컬러만 사고 싶었어요. 다른 컬러를 사고 싶진 않았고, 이 클립도 클립인데, 이 클립이랑 약간 요런, 알수 없는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요 바디랑, 그 다음에 약간 요, 무게감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펜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무게감에 맞게끔, 제가 우연치 않게 넣은 이 라이터스 블러드라고 하는 디아민의 잉크도 굉장히 색상이 매력적이고, 제가 지금까지 한번 안 써봤던 네, 그런 색상이고,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브라운 컬러 잉크랑 색깔이 어떻게 다른가 보여드리면 이것이 확실히 레드라는 걸 아실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이 네, 이거 꼬냑이거든요. 브라운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색상이 꼬냑은 훨씬 더 노란 게 많이 섞였고요. 얘는 레드에 가까운 레드 블랙에 가깝다는 거를 네,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가 달라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들고 그런가 하면 보라색이랑도 또 달라요.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아메이징 아메시스트 보여드리면 네, 밑에다가 이렇게 쓴게 아메이징 아메시스트인데 보시면 이거는 좀더 빨간색이고 네, 요거는 조금 더 보라색이죠. 네, 그래서 컬러가 미묘하게 다 다르고 굉장히 마음에 드는 컬러다. 네, 콜레스테롤 간 수치가 안 좋은 듯한 네. 혈관 수치가 좀안 좋은 듯한 그런 작가의 피색 같은 그런 색인데 약간 변태 같은데 정말 마음에 드네요. 네, 이건 진짜 색깔이 예쁘네요. 약간 빨간색, 붉은 계열 색상 그렇게 막썩 좋아하지 않는데 되게 마음에 들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또 붉은 계열 컬러가 하나가 더 있어서 같이 보여드리면 이건 너무 밝다. 예, 이거는 로즈 컬러인데요. 이거에 비하면 확실히 조금 많이 밝죠. 네, 조금 더 경쾌한, 확실히 파스텔 톤의 그런 색상이네요. 네, 그래서 저의 네, 11월 달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 구매한 것들 중에서
만년필과 이제 잉크를 두 개를 넣어서 보여드렸는데, 나머지 잉크는 제가 딥펜 세트를 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딥펜 세트를 한번 사용을 해보면서 보여드리고, 글씨를 잘 쓰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그러니까 잉크 색상 보자고 하는 놀이니까, 네, 그러면서 한번 보여드리고, 네, 저의 요두 개의 만년필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개 만년필 가격은요, 페르케오 같은 경우는 2만 원 안쪽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만 얼마. 네, 만 얼마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 디플로맷 트래블러 같은 경우는 50유로 정도 하는 가격이니까, 한국 돈으로 치면은 한 7만 원, 6, 7만 원 선에서 네,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디플로맷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한국에서는 그렇게 썩 유명한 그런 네, 브랜드가 아닌 것 같아서 입점처가 그렇게 많지 않고, 특히 요 플레임 컬러는 기본 컬러가 아니다 보니까 네, 아마 직구를 하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네이버보다는 구글에다 검색을 하시면 아마 판매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